keep up with the small talk. Fa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hat far. Yeah, I see you're a hot thing. I know I'm an option. It ain't gonna break my heart. We can make a plan instead of talking. We could check the vibe up in the room. I'm not gonna watch her. 오늘 동생이랑 점심 먹고 같이 카페에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방 챙겨놓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느라고 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못 잔 잠을 이겨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이패드 가볍게 들고 가려고 했는데 가서도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맥북을 들고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눈이 안 떠진다. 눈이 실눈이 됐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어깨 가 빠져질 것 같다. 아휴. 블루베리 요거트 어쩌고 케이크. 진짜 지금 정신이 없나봐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딘지 한참 찾아다녔는데 지금 이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보려고 플레인 요거트를 또 사왔는데요. 황치즈 연새우 유빵을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고칼로리라서 계속은 못 먹고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잠시만요. 너무 무거워. 반인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됐다. 다른 거 디저트도 해먹을 겸 요 가루를 제가 샀거든요. 황치즈 분말 가루인데 지난번에 흑임자 해먹은 것처럼 이번에는 황치즈 그릭 요거트를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저 진짜 킹바퀴 뜯은 거 보세요. 가방이냐고. 지난번에 그릭 요거트 해보니까 한 24시간 정도는 놔둬야 그 꾸덕함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엄청 꾸덕꾸덕한 포또 냄새 나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소금빵을 제가 작년에 처음 먹어봤는데 소금빵도 너무 맛있었고 황치즈 디저트도 작년에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짭짤하고 맛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짠맛 파인가 봐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김치전 반죽? 그 얘기하니까 김치전이 참 먹고 싶군.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되면은 신맛이 없어지면서 향기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프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12시간 전쯤에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왠지 넘쳤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스프링으로 막광 눌러가지고 그래서 넘쳤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냅뒀는데 밑에 유청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서울에 잠깐 다녀올 건데요. 가는 길이 아니고 오는 길에 제가 계속 가고 싶었던 베이킹
그 도구들 파는 오프라인 샵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지만 어차피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구경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도 들렀다가 오려고요. 원래 살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것들도 만약에 있으면 몇 개만 결제를 해가지고 오려고요. 다 들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니 트리랑 고속터미널에 갔을 때 박스랑 이런 것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원하는 사이즈나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서 이거 통 동그란 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다른 통은 몇 개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걸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이 통 두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통 두 개를 샀고요. 짜잔, 동그란 이거 작은 무슬림 두 개 샀어요. 그래도 사이즈랑 막 이런 거를 좀 비교해보고 와가지고 뭘 사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투시에서는 그냥 기본 반팔 티 하나 샀어요. 아, 뭐 좀 먹고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좀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래가지고 결국 빈속입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기 굽거나 그럴 때 쓰는 로즈마리인데 디저트에 몇 번 올려봤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황치즈 가루를 좀 아낀다고 덜 넣었거든요. 지금 되게 색깔이 진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보면서 천천히 마저 먹으려고요. 안녕.